캠퍼스로 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화창한 화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전 김선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루마블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어릴 때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주사위를 굴려서 특정 도시에 도착하면 그곳에 건물을 지어 돈을 획득하는 보드게임인데요. 전 초등학생 때 점심시간이랑 방과 후에 맨날 이 게임을 했는데요. 아, 사실 그 이후로는 이 게임은 물론이고 보드게임 자체를 안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보드게임을 오마주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더라고요. 뭔가 신박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저도 모르게 밥 먹을 때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캠퍼스로 가는 길에선 추억의 향기를 솔솔 느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늘 캠퍼스로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부루마블을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우미의 Love Affair. 캠퍼스 게시판. 매주 화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새로운 TV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주사위가 나의 여행지를 정한다. 지구마블 세계여행입니다. 2023년 2월에 방영을 시작한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대박을 터뜨린 채널 ENA의 첫 예능 프로젝트인데요.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의 컨셉을 가져와 주사위를 던져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여행 콘텐츠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엄청 신박한 게 바로 출연진들인데요. 연예인들도 나오긴 하지만 주된 여행자들이 모두 크리에이터랍니다.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진짜 유튜버들이 등장하는 건데요. 여행 크리에이터 3대장인 빠니보틀, 곽튜브, 원지가 그 주인공입니다. 왜 하필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했는지 궁금하시죠?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구마블 세계여행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제작진인데요. 예능계의 레전드 무한도전의 제작자인 김태우 PD가 MBC를 퇴사한 후 선보이는 예능이기 때문입니다.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가 엄청난 이 프로그램,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금 전에 살짝 소개해드렸지만 지구마블 세계여행은 크리에이터들을 주축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이유를 이제 진짜로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에서 빠니보틀, 곽튜브, 원지는 게임 참가자가 됩니다. 브루마블 게임의 참가자로서 주사위의 운명을 맡겨 실제 주사위가 정해주는 여행지로 여행을 떠나죠. 그렇게 그들은 총 3주간 여행을 떠나는데요. 이 여행 기간 동안 지구 5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지구 5바퀴라니, 와, 고생길이 훤히 보이죠? 하지만 고생 끝엔 달달한 보상이 있는 법.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각 여행지에서 각자의 콘텐츠를 촬영하고 셋 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한 명에게 무려 우주여행을 상품으로 증정한다고 해요. 프로그램의 제작진들과 크리에이터가 함께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업로드 날짜를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일주일간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집계하는 겁니다. 너무 신박하고 참신한 기획 아닌가요? 그럼 이쯤에서 여행과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듣고 올게요. 호피폴라의 Let's. 무작정 떠나 이 주위를 봐 놀라지는 마 yeah. 길고 긴 시간 널 달려서 저기 바다가 보여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이제 나는 떠날래 yeah. Look at the stars. Look at the stars. 별이 빛나는 밤, 빛나는 밤. 하늘 좀 봐 우린 뭘 놓치고 살았는지 오늘은 다 잊고 즐기자 아무도 우릴 모르니까 The city my car Get out of the sun The city my car Get out of the sun All the baby on my lawn 우리 노래 부르자 All the baby on my lawn 우리 꿈을 꿔보자 책갈피 속 이야기 세 가지가 없어서 재미있는 지구마블 세계여행 첫 번째, 연예인 두 번째, 계획 및 사전 섭외 세 번째, 여행 관련 정보
지구마블 세계여행의 시청자가 쓴 프로그램 후기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너무 비슷한 포맷의 예능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무한한 콘텐츠 시장의 싸움 속에서 연예인도 없고 제작진이 여행지를 미리 섭외하지도 않고 정보보다 여행 그 자체를 중점으로 다룬 프로그램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요즘 세대들을 겨냥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를 섭외하고 조회수로 경쟁한다는 점은 기존의 예능 포맷과 달리 매우 색다르게 느껴지고요. 지구마블 세계여행을 기획한 김태호 PD의 도전정신이 이 프로그램의 기발함과 독창성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고 아예 새로운 포맷을 도전함으로써 와 역시 김태호 PD라는 기대를 만족으로 완성시켜줬으니까요. 네, 화요일 캠퍼스로 가는 길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사위를 통한 유튜버들의 여행 이야기 지구마블 세계여행 소개해드렸는데요. 굳이 ENA 채널에서 보지 않아도 티빙과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보기 편하겠죠? 전 방송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보려고요. 아 맞다. 참고로 오늘 방송이 시험기간 휴방 전 마지막 방송이랍니다. 아쉬운 마음을 담아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 길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시험 끝나고 만나요. 모두 시험 화이팅! 안녕! 이어폰 꺼본 좀비 빈교한 모두 다 텐션 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야지 멈춰겠어 화려해 Don't give it up 내가 give it up yeah. 이어폰 꺼본 좀비 필요한 모두 다 텐션 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부석순 Okay. Morning coffee and decaffeine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 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구분 등 발다리 전부 다 패니 Ooh, I feel like I'm 17 이런 도보태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트베인 차분히 다 막정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캠퍼스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정서윤, 기술 김예원, 그리고 함께한 전 김선우였습니다. 행복되는 하루에